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도 스페셜 바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바. 이름하여 스피드 바스. 스피드 바스는 지금까지 너무 유명해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 쉬워서 두려워서 내지 못한 문제를 긁어 모아서 오늘 창고 대방출입니다. 야, 기분 내겠다 오늘. 기분 낼 수 있겠다. 그냥 딱딱 고치는 거예요. 나도 하겠다 이거. 스피드 바스는 팀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네 명이 한 팀입니다. 지금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네 명이 한 팀. 하하, 태년, 동현, 백가 씨가 각 팀의 놀보 팀장 역할을 지금부터 맡아서 합니다. 팀장인 거예요. 다른 팀은 다 게스트가 팀장인데 왜 저희만 동현이? 그럴 수도 있지. 게스트예요? 뭐 어떻게 놀토의 보물, 놀보잖아요. 충분히 6년 동안 보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레벨이 다 같아요. 저희 지금 바스 레벨이 같기 때문에. 깡깡이들을 모아놨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세요. 내가 갔지. 야, 저기요. 그때 했잖아요. 안 돼. 제일 떨어지는 사람들 여기 모아놓은 거잖아요. 눈치는 있어, 눈치는. 자, 이제 본격적인 룰 설명에 앞서 오늘의 첫 문제부터 바로. 뭐야. 공개를 합니다. 보여주세요. 아, 저거요? 뭐야? 뭐야? 저거?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이거 알죠, 이 노래? Love is smell. 자, 총 네 줄, 네 줄로 나눠진 네 글자 문제가 떴습니다. 앉은 자리 순서대로 각 줄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 오케이, 나 알아. 각 팀장이 스피드하게 앞에 있는 버저를 눌러주십니다. 오케이, 빨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주년이라 총 6문제를 준비했고요. 태희 씨가 옆에서. 그럼 노래는 안 나오는 건가요? 예? 노래는 안 나오는 건가요? 예? 노래는 안 나오죠? 노래가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거를 지금 놀터를 왜 하니? 왜 그래, 정말. 나가! 6년을 했는데 저도 알아요. 노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맞지? 아니, 이 사람 6년 한 거 맞아요? 자. 떨리는 마음으로.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다 같이 듣자 쓰자 먹자 으쌰. 발표합니다. 눈치 빠른 눈물이 더. 더 불러야지, 더 불러야지. 아, 연준이 거 전까지 형이 해줘야 된다고. 흥분하지 말고 형. 잠깐만, 오케이가. 눈치 빠른 눈물이 더 먼저 알고 날 흘러. 다음은요. 맞아. 날. 먼저 알고 날. 난 소란스레 사랑했나 봐. 다음은요. 널 쫓다 이내 뺏는 걸 보니. 널 쫓다 이내 뺏는 걸 보니. 넘치는 거지. 넘치는. 실패. 뭘? 다 왔다. 야, 다 왔다. 두 번째 줄 들었지. 형 있어요? 두 번째 줄 있어? 나 없어. 형 뭘 없어? 나 없어. 아니, 없으면 어떡해요? 오케이. 네, 파티.
하! 갑니다. 하! 천천히 시작. 눈치 빠른 눈물이 더 빨지 마시고 쇠 소리 눈물 좀 알고 임명수 씨야? 날 흘러 난 자. 소란스레 사랑했나 봐 사쿠라 널 쳤다 이내 뺏는 걸 보니 오케이 넘치는 분을 아니 시기엔 분이 넘치면 실패! 빼게 안 된다! 분에 넘친 조혜련 분에 넘친 맞다! 조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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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야, 왜 싸워? 좋은 날에. 가위바위보로 갈게. 아니, 같이 올렸어요. 가위바위보로 갈게,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로 갈게, 가위바위보로. 자, 가위바위보! 아, 누가 야해! 포! 아, 누가 야해! 포! 아, 누가 야해! 야, 누가! 아, 진짜! 낙담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느려서 그래. 54세잖아. 얘랑 잠깐만 진짜 이거 약속이 떴어요.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어 알죠 이 노래 없어져 향기로 넘치는 오. 실패 뭐? 넘치는 분을 아니 시기에 아니야 아이 이거다 넘치는 목에 넘치는 목에 어 그런 거 같아 에이 나 쓸모 있어 헤이 맨 행복해 자 침착하게 뺄까 네 갑니다 큐 눈치 빠른 눈물이 더 먼저 알고 날 흘러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난 소란스레 사랑했나 봐 널 쫓다 이내 입 뱉는 걸 보 실패!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서 타임. 너무 흥분했죠, 저희가? 너무 흥분했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글자 수를 공개를 합니다. 진짜? 아, 됐는데. 글자 수. 맞춰 보세요. 맞춰 보세요. 자, 글자 수 공개하고 한 번 더 들려 드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공평하죠? 공평하죠? 글자 수 보여 주세요. 맞춰 보세요. 맞춰 보세요. 빌려준대잖아. 아 자꾸 이쪽 팀이 약간 반칙하는데. 예, 제가 아니요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 반칙이 아니라 동현이 형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한 번만. 이해. 이해력이 좀 느리니까 이해 한 번만. 자 먼저 한 번 더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 담당하는 멤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이 중요한가 봐. 자 음악 으쌰. 자 더블 체크 더블 체크. 하나 둘 셋. 눈치 빠른 눈물이 더 먼저 알고 날 흘러 난 소란스레 사랑했나 봐 널 줬다 이내 뺏는 걸 보니 넘친 행복을 또 시기했나 봐 아 나 됐다 됐다 눌러야 돼 눌러야 돼 하나 둘 셋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빼주세요 하나 둘 셋 외칩니다 손 갖다 대세요 맞아 손 갖다 대세요 아니 너무 앞에 손 갖다 대세요 하나 둘 셋 외칠 거예요 손 갖다 대라니까요 자 아 진짜 내 손이 빛보다 빠르다 하나 둘 셋 외칠 거예요 하나 둘 셋 할 거예요 아 내가 빠르다니까 하나 둘 자자자자 지금 자 셋 하면 해야지 저기 조현우 씨 보기 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눌러야 됩니다. 제발 제발. 누르면 이긴다. 누르면 이긴다 이거. 하나 둘 동시에 들어오게 해놓으면 어떻게 킥? 먼저 뺀다 먼저 들어왔어. 주먹, 그렇지. 주먹으로 싸워. 동시에 들어왔어? 선. 본 결과 동시에 눌렀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 주먹으로 형이요. 아, 할 수 있어. 동현 오빠랑 할 수 있어. 하나 빼기 갑니다.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갑니다.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로 갑니다. 하나 빼기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넘친 행복을 넘친 행복을 또 쉬기했나 봐 쉬기했나 봐 정답입니다. 정답 첫 번째 문제는 김동현 팀이 가져갑니다. 예. 아 박수 한번 드리죠. 축하해. 그래 가져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아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역시 피지컬백. 1점 김동현 팀 감사합니다. 형 몰라? 알아? 가자 제발 어떡해? 제발 맞히세요. 제발 맞히세요. 제발. 아, 랩이라 랩. 친구 내게 미안하다면 그냥 얘기를 싸그리 다 했지. 그냥 만나봐라 난 중에 내 친구만도 여러 명이야. 알았어. 믿을 수 없어 혹시 자, 사쿠라 지금 표정 매우 안 좋습니다. 자, 조인우 씨 바로요? 나 있어. 바로 일단 눌러. 몰라, 이거는 나는 몰라. 나는 이거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 잠깐만요. 시작. 친구 내게 미안하다며. 받아야 돼요. 그는 내게 쌍욕을 했지? 아니, 실패.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지금 넘어갔어요. 조인우 씨 넘어갔습니다. 자, 안 맞추면 패스. 백업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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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번 더 듣습니다. 먼저 글자 수 먼저 공개합니다. 글자 수 보여주세요. 자, 글자 수 뜹니다. 자, 10. 아, 세 번째. 가비 사쿠라. 아, 나래. 피오. 자, 미안해요 사쿠라. 아니,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자, 듣습니다. 내가 안 그래. 쿠레상. 으쨔. 쿠레상. 눌러 있지. 아, 나 잠깐만. 친구 내게 미안하다면 그냥 얘기를 싸그리 다 했지. 그냥 만나봐라 난 중에 내 친구만도 여러 명이야.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혹시 오케이, 나 됐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김동현 제일 빨라. 자, 친구 내게 미안하다며 그냥 얘기를 싸그리다 했지. 그냥 만난 실패. 뭐라고 그녀에게 뭐라고 그랬어? 나 못 들은 것 같아. 아니야,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다시 들을. 자, 그녀 얘기를 싸그리다 했지. 그녀 말도 안 된다며 실패. 아, 뭐라고 어디까지 스타트부터. 했어? 자, 뭐라고 안 돼요? 아저씨, 뭐라고 안 돼요? 왜 난 안 들려, 이거 보면? 그 말에 뭐라고 그녀를 만나본 남자 중에 내 친구. 자,
다시 듣습니다. 그녀를이 아닌가 봐요. 그녀는 맞는데 그녀. 들리긴 어떻게 들렸냐면 만나봐라. 만나봐. 그러고 들리죠. 그냥 만나봐. 네. 다시 듣습니다. 와, 세 번째 줄 너무 어렵다. 아, 세 번째 줄이 지금. 자, 아마추어 패스, 하 패스. 자, 다시 듣습니다. 거의 다 왔고 세 번째 줄만 풀리면 네 번째는 지금 다 확보한 상태인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들려. 투세. 아주 갖고 와봐. 친구네게 미안하다면 그냥 얘기를 싸그리 다 했지. 그냥 만나봐라 나는 중에 내 친구만도 여러 명이야.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혹시 쌍둥이. 아우 씨. 이거 아니에요? 만나봐. 발음은 이건데 그지? 그냥 이거 만나봐 아니에요? 그냥 만나봐. 그지 그지 그지. 그 발음 이거야 맞아 확실해 그거. 바람처럼 들려. 시작. 그냥 만나봐라. 오케이! 김동현 시작! 자, 그녀를 만나 실패. 아, 만나가 아니네. 자, 하하팀 갑니다. 네, 갑니다. 불러 주세요. 그녀를 만난 애들. 아, 애들! 아하! 애들! 그녀를 만난 애들! 아, 제발! 안 돼! 만난 애들. 근데 내가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만난 많은 남자 중에 내 친구만도 여러 명이야.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혹시 쌍둥이! 쌍둥이! 정답 진짜 정답이야. 이게 뚜루루 풀리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녀를 만난 많은 남자가 풀리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은혁 어떻게 알았어요? 아, 유치. 유치요, 유치였는데 마지막에 키가 딱 던져요. 그리고 또 나래식은 또 90년대 노래 또 잘합니다. 그녀를 만난 많은 남자 중에 내 친구만도 여러 명이야. 나는 11명이야라고 적었어. 11명이야.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다. 11명이야. 축구팀이야? 얘기했어. 축구팀이야? 11명. 자, 이렇게 되면 백가팀이 원포인트 가져갑니다. 뭐야, 우리. 아, 이제부터 가야지. 시현아, 뭐야. 가자. 머리 젊잖아. 다시 해보자. 2번 문제. 가자. 1점입니다. Let's go! 갑니다. 2013년도 발매된 G-Dragon의 삐딱하게입니다. 영원한 것 절대 없어 결정된 것 별 없이 이유도 없어 So! 진심이었어 So! 사랑 같은 소리 따위 집어쳐 나 왜지 두려워져 돌아가고 본데 가대여고 사랑하고 본데 상대여고 뭘 어쩌라고 야 마지막 쉽다 네. 조혜련 지금 모자는 제일 삐딱해요 조혜련 누가 봐도 GD야 자 조디 조혜련 조디 실패 싫은 나 있지 두려워져 돌아가고 본데 가대여고 사랑하고 본데 상대여고 뭘 어쩌라고 정답입니다.